장영조 씨는 고려와 조선에 걸쳐 명문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요. 고려조에는 8대를 이어 평장사를 배출하고 조선시대에는 113명의 문과급제자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창영조 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고려 말의 인물로 조민수가 있다. 그는 국민왕 때 홍건적을 격퇴한 명장으로 벼슬은 문화시중에 이르고 창성부원군에 봉해진다. 1388년 우왕 14년 요동정벌군의 좌군 도통사로 출정한 뒤 우군 도통사인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에서 회군한다. 이듬해 이성계 일파의 전제개혁을 반대하다 조준 등의 탄핵으로 창녕에 유배된 후 이곳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 또 조선 전기의 인물인 조상치가 있다. 그는 성삼문, 박팽년 등과 함께 교류한 인물로 집현전 부제학을 지낼 때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영천으로 낙향한다. 자신의 묘비를 노산조 부제학 보인 조상치 지묘라 미리 써놓아 세조의 신하가 아님을 스스로 밝혀 절의를 지킨 인물이다. 시호는 충정이다. 조선 중기의 인물로는 남명 조식이 있다. 그는 퇴계 이황과 더불어 영남 사림의 양대 산맥으로 불릴 정도로 조선 성리학의 대학자이다. 남명은 평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자신을 수양하고 제자들을 기르는 데 전념한다. 칼을 찬 유학자로 알려진 남명의 핵심 가르침은 경과 의이다. 그는 안에서 밝히는 것은 경이요, 밖에서 결단하는 것은 의다라고 하며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경과 의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는 1501년 경상도 삼가현 토동의 외가에서 태어난다. 어떤 이인이 외가의 집터를 보고 신유년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커서 반드시 성년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남명이 이 집에서 태어나게 된다. 청년기의 남명은 여느 선비와 마찬가지로 과거 준비를 하는데 이때 그는 친구들과 절에서 공부하다가 자신의 학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를 만나게 된다. 성리대전의 한 구절을 읽던 중 과거를 위한 공부가 그릇되었음을 깨닫고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린다. 이때부터 그는 유학의 정수를 공부하는 데 전념한다. 이후 30세에 처가가 있는 경남 김해로 이사하여 이곳에 산해정을 짓고 18년간 공부에 전념한다. 그의 공부가 깊어지고 성숙해지자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져 유림의 중견 선비로 인정받게 된다. 당시 시국은 을사사화 직후로 윤원형이 누이인 문정왕후를 등에 업고 권력을 전횡하며 조정을 좌지우지할 때다. 숨죽이며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할 때 대담하게 이를 비판한 선비가 남명 조식이다. 단성소라는 상소문을 올려
명정과 문정왕후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한 것이다. 남명은 61세에 다시 지리산 아래 덕산으로 이사한다. 이곳에 산천제를 짓고 후진 양성에 온 힘을 쏟는데 창에다 경과 의 두 글자를 크게 써붙이고 자신이 직접 그린 신명사도를 자리 옆에 걸어두고 자주 보면서 마음을 수양한다. 남명은 성리학을 이론화하는 것보다는 실천에 바탕을 둔 학문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여느 유학자와는 달리 유교 경전에만 한정하지 않고 도가 사상은 물론 천문, 지리, 병법 등 아주 폭넓게 공부한다. 특히 그는 제자들에게 병법을 가르치며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도록 했는데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정인웅, 곽재우, 김면 등 50여 명의 남명 문인들이 대거 의병을 일으켜 왜군의 호남 진격을 물리친 것은 이 때문이다. 한평생을 경과 의의 정신으로 산 남명은 72세 생을 마치니 광해군 때 영의정에 추중되고 시호는 문정이다. 남명조식은 불의와는 일체 타협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경과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데요. 남명은 이를 위해 그만의 독특한 수양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경의검과 성성자입니다. 경의검은 작은 칼이고 성성자는 쇠방울인데요. 남명은 항상 이 둘을 몸에 차고 다녔죠. 경의검은 삿된 욕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베어버린다는 결단을 상징하는 검이고 성성자는 방울 소리가 나지 않게 매사 몸가짐을 엄숙히 하여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현대인물로 고당 조만식이 있다. 애국 애족하는 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만 내가 죽은 뒤에 누구 있어 비석을 세우려거든 거기에 비문은 쓰지 마라. 그 대신 큰 눈을 두 개 새겨다오. 그러면 저승에 가서라도 한눈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고 또 한눈으로는 조국의 자주 독립을 지켜보리라. 조선의 간디로 불리는 조만식은 일평생 민족의 독립과 화합을 위해 무저항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한 정치가요, 독립운동가이다. 특히 그는 우리에게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여 국산품 장려운동을 펼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만식은 1883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외아들로 태어난다. 15세의 젊은 나이에 평양에서 포목상과 지물상을 경영하는 번듯한 사업가가 되기도 한다. 이후 그는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23세의 만학으로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하고 1906년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1913년 메이지 대학을 졸업한 후 귀국하여 오산학교의 교사가 된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평안남도 강서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이끌었는데 후에 일경에 체포되어 1년간 옥고를 치르게 된다. 그는 오척단구에 머리를 빡빡 깎아 갓을 쓰고 평생 한복을 입고 다녔는데 간디의 무저항주의와
안창호의 민족 자강운동에 감동하여 이를 자신의 독립운동의 거울로 삼는다. 이에 일제치하에서도 국내에 머물며 민족산업 증진과 독립정신 함양 등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는데, 1920년에는 평양에서 조선 물산장려운동회를 조직하여 국산품을 장려하는 사회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이후 좌우가 합작하여 결성된 신간의 활동에 참여하고 조선일보사 사장으로 취임해 민족계몽운동에 앞장서기도 한다. 1945년 광복 후에는 평양에 남아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여 반탁운동을 벌였으나 소련 군정과 김일성에 의해 연금되어 한국전쟁 이후 북한 당국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현대인물로 죽산 조봉암이 있다. 그는 독립운동가이면서 광복 이후 농림부 장관과 재헌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정치인이다. 1899년 지금의 인천시 강화에서 태어난 그는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1932년 상해에서 체포되어 신의주 형무소에서 7년간 옥살이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광복 이후 공산주의와 결별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다. 그리고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뒤 1957년 진보당을 창당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959년 사형이 집행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나 뒤늦게나마 그는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 그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한국전쟁이 일어나 서로 다투어 남쪽으로 도망갈 때 국회 부의장이던 그는 국회 중요 문서를 챙기느라 한강철교 폭파 직전에야 서울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외 조선 성종 때의 대문장가로 두시연회를 완성하고 유배가사의 효시인 만분가를 지은 매개의 조의와 구한말 참의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이동영, 이상선, 김구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한 조성환이 있다. 조성환은 후에 만주로 건너가 북로군정서를 조직하고 군사부장을 역임했으며 다시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 국무위원이 되어 광복군 설립에 기초를 닦는다. 현대인물로는 조혜진, 조명희, 조우섭 국회의원이 있고 연예계에는 트로트 가수 태진아를 비롯하여 가수 조성모와 조정치, 슈퍼주니어의 멤버 규현, 배우 조승우, 조여정, 조정석, 조보아와 개그맨 조세호가 있다. 이외 성악가 조수미와 한국 바둑계의 거성인 조은현 9단, 트로트 가수 송가인도 본명이 조은심으로 모두 창녕조씨죠.